태신자 영상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도 열심히 봅시다. 직장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먹고 마시며 여러가지 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생명을 우리가 품고 우리처럼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삶,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품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 책임이 그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봤어요?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어린이들 중에도 이번 태신자 새생명 축제 때 내 친구에게 전도할래요 그러고 쓴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저렇게 품어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를 따라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예.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람이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First Commandment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었었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읍시다. 모두 읽읍시다. 자녀들은 나왔죠? 나왔습니까? 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은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도 있나요? 네. 우리 어린이들 또 영어로 또 성경 읽으면 또 다른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Children, 여러분들, Children, 우리 어린이들, 우리 젊은이들, 그러나 Children 우리 모두 다예요. 여기에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는 또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희생 가운데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이 부모 사람들 생각하면 왠지 자꾸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거 그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그런 프로잖아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하는 거. 그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구릿빛 청년들도 성년이 돼도 지금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고 글을 쓰거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보거나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안다면 또한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생각해요. 오늘 말씀 듣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영어로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좋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옳은 길이다.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해라. 높여드리고 공경하라.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요소가 있는데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큰 집 갖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족해서 어깨에 힘줄 만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개념은 First Commandment는 무엇이냐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면 좋겠다라는 설득이 아니고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니까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것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꼭 지켜야 할 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인간이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거 빼앗지 말라 이런 거 다 하시는데 그 모든 거 다 합쳐도
다섯 번째 인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개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께 공경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좀 더 좀 강하게 해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짱이야. 너무 잘했어.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위해 기억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짱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받는 개념은 많이 소유하고 승리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 되는 것보다,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부모님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래요. 우리 청소년들, 뒤에 청소년들 알았죠? 부모님과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는 행복한 일을 되길 바랍니다. 좋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 영적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낳아주신 부모님과 최고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말씀을 송강 정철이의 얘기를 늘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버이 주일 때 정철이 그랬어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니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게 뭐냐면, 뭐 우리가 잘못하는 거 여러 가지 할, 그건 나중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잘못하는 건 다시 돌이키지는 못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No chance.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내일 오십니다. 이번 7월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오세요. 우리 장인 장모님, 원주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장인 장모님이라고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서울 어머니 아버지, 원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분 오시는데요. 요번에 부모님들께 정말 스크린이 놀래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들께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부터 저의 결심과 같이 그와 같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영화에 있는 것처럼 그보다도 험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했던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사랑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그 사랑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9일 새생명축제 15주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청소년처럼 15살 되게 했는데, 우리 교우들 보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아요. 양육하고 훈련 받으러 보면 받죠. 열심히 사역하자고 하면 사역하죠. 물론 안 맞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자신 죽이고 순종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하게 자라왔으면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자랑할 수 있고, 몸된 교회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주님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벙어리 인간, 벙어리 교인이 아니라, 벙어리 제자가 아니라, 적어도 만나면 나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 전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나 여기 와서 캘거리 와서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좋아.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에게 살아가는 생명의 느낌이 있어. 사랑의 피가 흘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보여.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이 띄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펭귄의 그 영상처럼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일이, 설령 5월 29일에 못 오시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품겠다는 의지를 가질 거라 생각해요. 부모가 자녀들이 있을 때 모든 걸 다 잘해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일을 위해서 하려고 마음먹고 그거 잘 못해도 어설퍼도 하는 모습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닮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인해 영향받아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양육하고 훈련받고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셨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를 통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만남을 이루는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꽉 잡아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